사퇴 마지막 날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던 홍준표 전 지사가 도청을 떠났습니다. 네, 지난 홍준표 도정을 부정석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. 말 그대로 숨가빴던 홍준표 도정의 지난 4년 4개월. 취임 첫해 경상남도는 파산 전 단계인 재정 고통 단계 진단을 받았고 홍 전 지사는 임기 내내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. 그 결과 3년 6개월 만에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채무 제로를 선언했습니다. 3년 6개월 만에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다가갔습니다. 경남 미래 50년의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. 항공, 나노 해양 등 3대 국가 산단을 유치하면서 경상남도의 위상도 높였습니다. 또 서부 대개발을 통해 경남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.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도정의 불통이 도민들의 피로도를 높였다는 평가입니다. 공공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면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또 도교육청과 감사권 문제로 충돌하면서 부상급식을 중단하는 악수를 두며 도민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. 서민 정책과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서도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. 개혁에 대한 선의가 있었지만 그 개혁의 어떤 대상을 선정하고 추진 방법을 결정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도정의 리더십을 이끄는 데 있어서 독단과 독선으로 일관해서 도민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평가됩니다. 경남도청을 떠난 홍준표 전 지사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역사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.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.